안녕하세요. 버들이 자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엉겅퀴의 종류 5가지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엉겅퀴, 고려 엉겅퀴, 지느러미 엉겅퀴, 큰 엉겅퀴, 바늘 엉겅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엉겅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화과의 열애사리풀로 50에서 100cm까지 자라고 줄기에 솜털 같은 하얀 털이 나 있습니다. 피를 멈추게 하고 엉기게 한다하여 엉겅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전초 말린 것을 대게라 하여 뿌리와 함께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엉겅퀴는 항암작용은 물론 간 기능, 개선이나 독소 제거, 관절염에 좋고 혈액순환, 지혈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꽃이 필 때까지 남아 있으며 줄기에 달린 잎보다 큽니다. 잎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게 깊이 파여 들어간 거친 톱니와 크고 작은 억센 가시가 나 있습니다. 줄기 잎은 댄잎 피친 모양으로 깊게 파이고 긴 모양으로 갈라지며 밑은 줄기를 감쌉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보라색으로 가지 끝과 원 줄기에서 1개에서 3개 정도 핍니다. 9, 10월에 수과에 긴 가털이 흰색으로 달립니다. 두 번째로 곤두레 나물로 잘 알려진 고려 엉겅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는 열어 해살이 풀로 한국 특산종입니다. 이 고려 엉겅퀴를 강원도 사투리로 곤두레라고 하며 재배하기도 합니다. 식용으로 어린 잎과 줄기를 나물로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 곤두레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잎은 타원형으로 위로 갈수록 작으며 가시 같은 작은 톱니가 있습니다. 키는 1m 정도까지 자라고 위쪽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줄기 잎은 어긋나며 중앙 부위 잎은 잎자루가 있고 계란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입니다. 꽃은 7월에서 10월에 자주색으로 가지 끝과 원 줄기 끝에 우위를 향해서 한 개씩 달립니다. 세 번째로 지느러미 엉겅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느러미 엉겅퀴는 국화과 두해살이풀로 줄기에 날개가 있고 거친 가시가 많습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데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잎 뒷면에는 거미줄 같은 흰색 털이 있고 잎자루는 없습니다. 뿌리 잎은 꽃이 피기 전에 없어지며 줄기 잎은 어긋납니다. 잎의 가장자리에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가 달린 톱니가 있습니다. 줄기 양쪽에도 지느러미 같은 날개에 가시가 달린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 또는 흰색으로 핍니다. 줄기에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가 있는 것이 엉겅퀴와 구별됩니다. 네 번째로 큰 엉겅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큰 엉겅퀴는 국화과의 열애사리풀로 2m 정도까지 자라는데 다른 종류의 엉겅퀴보다 키가 큰 편입니다. 뿌리잎과 줄기 밑부분의 잎은 꽃이 필 때쯤 없어집니다. 중앙부의 잎은 피침형 타원형으로 톱니와 잎 끝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줄기에 세로선이 있으며 원줄기 상부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거미줄 같은 털이 있습니다. 7월에서 10월에 자주색의 꽃이 가지 끝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핍니다. 가시 같은 포가 뒤로 약간 제껴져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에 다 익은 수과에 관모는 흰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바늘 엉겅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늘 엉겅퀴는 국화과의 열애살이 풀로 한라산 중턱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 중입니다. 잎에 난 가시가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바늘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바늘 엉겅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입자루가 없고 키는 50cm 정도로 다른 종류의 엉겅퀴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줄기는 곧게 서고 위에서 두세 개로 갈라집니다. 잎과 가지가 많이 달리고 거미줄 같은 털이 나 있습니다. 꽃은 7, 8월경에 자주색 또는 흰색으로 가지 끝에 한 개씩 핍니다. 지금까지 엉겅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